뒤쪽에 이제 9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4장에 보시면은 중개 업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개 업무 쪽에서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좀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업무 지역은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바로 작년도에는 간단하게 자, 업무 지역은 어디냐? 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자, 공인중개사 어차피 자격증 있으니까 자, 업무 지역이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서울에서도 그 밑에 뭐 경기도가 되건 인천이 되건 대전이나 저 밑에 부산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중개할 수 있다. 자, 이상한 소리가 뭐 등록관청이다 그러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등록관청 말고 전국 어차피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 어느 곳에서나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옆에 보시죠 법인도 자 법인도 이제 공인중개사가 대표자였습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업무 지역은 전국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수한 법인은 크게는 안 나오지만요 지역 농협 또는 산림조합 여기도 이제 자기 업무에 부수해서 이제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도 전국 그런데 딱 한 사람 뭐 전국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엉뚱한 소리가 될 겁니다. 근데 가로 2번에 보시면은 자 부칙 자 법 아래쪽에 이제 부칙이 있습니다. 자 그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자 그 사람은 자 업무적이 전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시도라고 해서 자 그러면 등록관청보다 약간 넓습니다. 등록관청은 시군구입니다. 만약에 서울 같으면 종로구에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특별시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종로구청이 등록관청이라고 하더라도 서울까지는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안 되고 인천도 안 되고 뭐 대전이나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어서 기원하셔야 됩니다. 아, 거의 안 물어보는데 하여튼 법 아래쪽에다가 규정에 있다고 해서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예전에는 잠깐 시험 문제 많이 냈었지만은 지금은 아예 법 아래에 있어서 뭐 자격증도 없다고 지금은 아예 이 사람 이제 태어날 수가 아예 없으니까 지금은 관심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적이 여기는 시도 자 시도로 해서 하다 여기가 이제 전국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예외 보시가 이제 거래 정보망 망을 이용했을 때는 여기는 전국 거기는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적으로 벗어나면은 그냥 업무 정지다. 자 요즘 이제 거의 뭐 제재도 안 낼 정도로 하여튼 부칙은 시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나 부칙만 빼면은 특수한 법인까지도 전국 딱 이렇게 제목만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히 낼 이유는 아예 없습니다. 전국인지 전국이 아닌지 아느냐 요 정도만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뒤쪽을 넘겨보시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 그다음 이제 중개사물의 범위인데 자, 이 법에 따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이제 부칙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부터 저 밑에 이제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도 모두 그러니까 물건만큼은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 좀 제한을 받지 물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가로 2번에 우리 농협 자, 농협 같으면 농지만 그리고 산림조합은 산림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자산관리공사 거의 물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공민물건만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 물건을 또 전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치까지도 아까 보셨던 저 중갱이라고 써있는 부치까지도 여기는 물건은 모두 다룰 수가 있습니다. 뭐 땅이 됐건 건물이 됐건 그다음에 임목이 됐건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됐건 부칙도 모두 다룰 수는 있다. 지역에 제한을 받을 뿐이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뭐 비교 같은 것도 거의 잘 안 낼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뒤에 이제 저기 뭐 보증설정 금액 1,000만 원이다 농협이라고 해서 제일 아래 보시면은 박스 쪽에 거기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요것도 이제 뒤에 보면은 보증설정 금액 이제 고구원자에 자주 물어봐도 그것도 자 뒤에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점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93페이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 겸업 겸무를 할 수 있다는 겸업. 정말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올 정도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겸업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려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꼭 문장으로 내지 저기 가로 1번, 2번 이 정도는 거의 내지를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업용만 그러니까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상업용만 가능합니다. 공업용 그리고 농업용은 불가능하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가능하고요.
어디 안 된다 그러면 X. 그다음 이제 자 임대 관리도 자 임대업 그러면은 맞지 않습니다.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를 대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저기 아파트 살아보시면은 주택 관리사 그 사람 이제 주택을 관리합니다.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전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대행. 전문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대행. 근데 꼭 엉뚱한 소리가 관리업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관리업은 주택 관리사가 좀 이따 이제 써 드릴 겁니다. 자, 관리업이 아니라 관리 대행. 정말 딱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합니다. 임대업도 X. 나 이미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임대 관리. 그 다음에 관리 대행 그래야지 관리업 그러면 X. 그러니까 문장만 잘 정리하시면은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관리를 아예 못합니다. 뭐 토지는 뭔 관리를 하겠냐고. 자 토지는 그냥 자 그대로 이제 두고 쓰는 거니까 부동산 그 부동산도 위에 옆에처럼 이제 주택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이지 여기는 토지는 안 들어갑니다. 토지 관리된 그것도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내용은 아예 안 낼 정도고 꼭 문장으로 좀 더 우리 기출문제 나온 거 그거 한번 이제 풀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예상해 볼 만합니다. 먼저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개발 그리고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또 개발업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저 끝에 개발 상담 상담 그래야 됩니다. 꼭 문장 갖고만 살짝 근데 표가 약간 안 납니다. 꼼꼼하게 보면서 계속 또 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틀려보면은 나중에 자, 나 안 틀리게 될 건데 처음에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아도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자, 여기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소속도 아니다. 임원도 아니다. 사원도 아니다. 근데 그런 문장 오히려 안 내봤습니다. 그냥 개업만, 개업공사만 대상으로 해외에서 게임입니다. 그다음 중기업의 경영. 자, 경영할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경영기법. 자, 경영 저기 앞에 연결되네요. 개업할 사람이 경영할 거고, 그 기법이나, 그리고 경영정보의 제공.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경영정보니까 경영정보, 그러면 노하우. 라고 해서 아마 이제 뭐 수요일장도 하는 뭐 골목식당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정말 노하우 알려주면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모른다고 하게 되면 기법을 전수받을 수도 있을 건데 법인은 이제 규모가 크니까 전문가가 많을 겁니다. 저쪽에 뭐 상가 전문적으로 한 사람 가서 그 다음에 우리 개업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계약서 잘 쓴다. 그리고 상담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막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땅이나 공장이나 그리고 상가 이런 것들을 안 배워보면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잘 하시는 분, 거기서 사무소에서 좀 배워서 그리고 가야지 무조건 땅 하겠다. 막 0.9 받으니까 보수 많이 받는다고 그쪽으로 가시면은 거의 다른 부동산한테 다 깨질 수밖에 아예 없을 겁니다. 기법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에서 이제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 보수 받기는 좀 어렵다고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겸업으로 가능하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아까 부동산이었었고요. 근데 세 번째는 사람이네, 개업이네입니다. 자, 2번은 물건. 자, 세 번째는 사람 상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상담이 정보 제공이니까 약간 유사합니다. 자, 부동산은 그냥 상담이고 사람이니까 경영. 경영할 사람은 개업이니까 경영 정보의 제공.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우리 4번은 아까 1번하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1번하고 출발 똑같습니다. 아까는 관리대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상업용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업용이나 농업용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주택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만 정리를 잘 해놓으십니다. 분양대행 자, 우리 주변에도 분양 많이 할 겁니다. 건물 새 건물 많이 짓습니다. 그 분양을 대신하는 것 한번 가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를 견본주택이라고 용어를 바꿔놨지만요. 거기 가서 전단지도 가지고 오고 팜플렛도 가지고 와서 사무소에 두면은 관심 있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모델하우스 이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여기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제 그건 의미가 없고요. 이제 가로 1번입니다. 요 가로 1번이 바로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꼭 뼈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가봐봐.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오시면 중개 의뢰인이 의뢰를 하면은 도배나 또는 이 사업자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약간 굵게 써놨는데, 자, 이사업체 운영도 그렇게 내놨습니다. 딱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운영 말고 이사업체 소개, 전화번호, 그입니다. 전화번호 같은 거 알려주란 소리고요. 그리고 용역의 알선입니다. 서비스. 용역이 서비스입니다. 그 알선. 이라고 해서 또 용역의 제공 이렇게 내봤습니다. 꼭 문장만 살짝 바꾸어서 그리고 계속 그렇게 냈었습니다. 뭐 형태도 그냥 유사했었습니다. 매년 시험 문제 내다 보니까 지금은 나올 문장이 모두 나온 것 같습니다. 저것도 용역업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우리 교재에다가 다 써놨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겸, 자,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가 있었던 거, 이제 바로 경매, 경매대행, 고수입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매나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그리고 취득의 알선. 자, 중개사무소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오다 가다 저도 조금 유심히 보게 되면, 우리 중개사무소도 경매대행, 이런 소리가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도 정말 경매합니다. 근데 보수가 우리 중개보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막 1.5. 그리고 야, 여기도 이제 1%나 1.5를 곱하니까 중개보수 지가 많아봐야 0.9입니다. 그리고 뭐 주택 같으면 막 0.3 보통이 막 2억 이상 이 정도는 0.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꽤나 많습니다. 거의 심하면 한 4배 가깝습니다. 1.5니까 취득의 알선이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그 신청 대리니까 내가 써줄게. 내가 낙찰을 받아줄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우니까요. 바로 이제 여기도 이제 내용을 조금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93페이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3페이지에서 이제 겸으로 이렇게 이제 겸으로 할 수 있다는 겸업이 바로 여섯 개는 매년 우리 시험 문제가 꼭 하나 정도는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문장으로 뭐 다른 건 아예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을 좀 많이 바꾸니까 한번 꼭 문장만, 요 문장에 좀 신경을 좀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 문장에는 이제 표현인데 살짝만 좀만 바꿉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리고 꼭 박스 문제가 요 겸업은 꼭 다음 중에서 겸업 찾아보세요. 경리어 디귿 니을 해서 꼭 4개 정도. 근데 우리 겸업 문제가 꼭 주기적으로 한 번은 한 2개 정도 맞는 거. 그 다음에 요 4개가 모두 맞는 문장이 꼭 겸업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요번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바로 요거는 이제 4개가 모두 맞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올해 정도 되면은 한 2개 정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4개 나와도 여기는 모두 맞는 거니까 괜히 또 그냥 설마 4개 다 맞으려고 한 번 더 보다 보니까 시간 또 뺏기고 해서 다른 문제 못 풀고 이런 문제가 조금 나중에 좀 여기는 괴롭힐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는 상업용. 자, 이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상업용. 그리고 꼭 문장으로만 내니까 상업용 건축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상가 말고 여기다 무슨 공업용 건축물은 말이 안 될 겁니다. 공장 같은 거, 그건 무슨 관리를 하겠냐고. 공장 그냥 운영을 할 거니까 공업용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은 더 했습니다.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건 무슨 관리를 할까요? 라고 해서 생각해보면 알 건데 상업용 건축물만 관리를 하는 거지 뒤에 가면 이제 관리가 나오니까 다른 용도 공업용이나 농업용 이런 게 모두 시험 문제 나와봤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박스에 막 들어갑니다. 이게 농업용인가 공업용인가 그런 거 아닌데 라고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겸업을 하겠냐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및 그리고 근데 주택은 다 들어갑니다. 자, 및 해놓고 이제 주택. 근데 여기서 이제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단독주택과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둘 다 주택은 모두 가능합니다. 어차피 뭐 공동주택 되는 거 보니까 자, 여기는 단독주택. 자, 보통 단독주택은 규모가 안 크니까 요거 뭐 관리해달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역이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 만약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저기 부산에다가 주택을 하나 사놨다. 관리가 아예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저기 부산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서 제가 관리해 줄게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관리대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에서도 서서히 이렇게 이제 오기 좀 어렵다. 그런 건물주한테 조금 얘기를 해갖고 제가 그 건물 관리해 드릴까요? 뭐 매월 얼마 정도 주세요. 라고 해서 관리를 정말 해볼 만합니다. 서서히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작업을 우리 부동산에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좀 투잡, 쓰리잡 다 해봐야 됩니다. 자, 주택의 임대 관리. 자, 임대 관리니까 새 들어오고 나가고. 자, 그게 관리가 안 될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 근처에 있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고, 그 임대 관리 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부동산의, 자, 요 부동산에 이제 자, 뒤에도,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고, 부동산에 그 다음에 뒤에 관리대행도 관리대, 저 용도가 뭘까요? 하고 이제 임대업일까요? 관리업일까요? 다 엉뚱한 소리인데, 자, 임대 관리대행이라고 해서 이제 자, 문장을 정말 살짝만 바꾸니까 여기다 임대업 그러면 또 X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은 요거는 다 엉뚱한 소리. 이제 요건 맞는 소리인데 임대업도 아니고 여기도 관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장에서만 꼭 내고 있으니까요. 관리업도 아니다. 관리를 업으로 한다. 그건 주택관리사다. 그리고 자, 임대업은 건물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를 놓는 거. 지금 요즘에 막 임대사업자 막 내라라고 막 방송에서 나오고 막 지금 세금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요 임대업 같은 게 처음에는 막 등록을 시켰습니다. 뭐 취득 보유 양도에 다 혜택 주고. 근데 혜택을 서서 이제 줄이다 보니까 괜히 그 이제 등록했다가 골치깨는 아프네 해가지고 상당히 좀 골치 많이 아파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5천, 막 3천만 원 과태료도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집 많은 것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관리업.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취득 보유 양도의 혜택을 또 주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뭐 무서워서 뭐 뭐 못 담고 그러질 않을 거니까 그래도 사서 수익률이 생기면 얼마든지 해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관리업도 X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요 토지의 관리대행은 무슨 토지를 관리하겠냐고 얘기합니다. 관리할 것도 없을 겁니다. 뭐 물을 줄 건가 뭐 비료를 줄 건가 이거 말이 안 될 거니까요. 토지는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했지만 토지의 관리대행은 관리업이라고 안 해도 이거는 겸업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이런 것도 모두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 안에서 이제 모두 시험 문제 나오고 저기 용도 두 개 이상한 거, 그다음에 임대 관리대 임대업, 그다음에 이제 관리대행인데 관리업, 그리고 관리대행이라 하더라도 토지는 관리대행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뭐 복잡하게 뭐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자, 부동산의, 자, 부동산의 이제 이용, 자, 이용상담. 자, 이용을 좀 바꿔봐라. 그 다음 이제 개발상담, 그 다음 이제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개발, 그리고 거래, 자, 거래에 관한, 그리고 자, 뒤에 꼭 상담. 그러니까 여기다 개발업, 그렇게 내봤습니다. 자, 관한, 그리고 상담. 자, 상담이면 정보 제공,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법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배우고 했으니까 우린 정말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좀 바꿔보라는 상담. 그다음에 땅 놀리지 말고 좀 개발 좀 해보라는 상담. 그리고 거래 관한 상담. 거래를 하는데 상담을 어떻게 해야 잘하나. 이런 부분을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훅 땡겨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우리 법인에서 이제 뭐 파견을 하겠죠. 직원이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담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겸업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이용상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자, 이용상담은 우리 공법을 배우니까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자, 현재는 이렇게 주택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택. 자,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용도를 이용상담이죠. 이용을 바꿔보라고. 그럼 어떻게 상가로. 뭐 사실은 뭐 어렵다는 거 뭐 뻔히 알 겁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용도 변경. 저기 우리 건축법에 가면은 공법 교수님이 알려드릴 겁니다. 용도를 변경한다는 용도 변경. 네, 그 절차가 이제 조금 좀 허가라고 해서 아주 안전한 쪽에서 위험한 쪽으로 쭉 올라오면은 허가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뭐 다 배울 거고요. 우리 법령에서는 이제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전한 쪽에서 위로 올라간다. 여기 안전했는데 아홉 개 시설군 있을 건데 제 아래쪽에 뭐 동식물 관련된 시설군 같은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좌우 위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좀 위험합니다. 요거는 허가 받아라. 자, 의미가 그럴 거고요. 재량 있으니까 허가 안 내줄 거야. 그것을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신고는 저기 위험한 쪽에서, 위에가 위험한 쪽이 있는데 아래에 안전한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위험했었는데 안전한 쪽으로 가네? 그러면 알았어. 라고 쉽게 서류 받아줄 겁니다. 이거 뭐 재량 있는 게 아니라 서류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용도가 같은 시설군이 있으면 뭐 주거, 업무,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시설군에 모두 있습니다.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같은 시설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자, 기재사항에, 자, 기재사항 변경. 자, 기재되어 있는 거를 변경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써져 있는 것만, 공장을 뭐 창고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만 바꿔주면은 쉽게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낌적으로 봤을 때 주택은 좀 안전합니다. 주택은 좀 안전한데 상가는 불도 많이 나다 보니까 위험한 쪽으로. 그럼 용도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안전했는데 위험한 쪽으로 가네. 그러면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보통 안 내줄 겁니다. 어떻게 주택으로 쓰던 것을 막 상가로 쓰겠냐고 합니다. 여기 막 주거지역일 건데 그러면 안 돼. 당연히 안될 겁니다. 한 두쪽 놔도 아예 안될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만약에 상가를 이제 그냥 주택으로 주변을 보니까 저기 대학도 많고 그다음에 원룸으로 지어놓으면 괜찮겠네. 괜히 그냥 여기서 장사하니까 막 위에 그냥 나중에 막 냄새 나고 여기 나간다고 다 난리니까 그냥 용도 변경해서 바꿔볼까. 반대로 상가에서 주택으로. 그럼 위험했는데 안전한 쪽으로 가고 있네. 그러면 신고. 그러니까 요 신고 이제 서류만 맞으면 모두 그냥 받아줍니다. 접수 의무가 있습니다. 시공구청에서 받아줄게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는 이용 상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좀잘 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개발 여기다 개발업 이렇게 해서 내봤다는 개발 상담입니다. 우리 개발 상담은 이제 개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개발을 좀 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개발 상담 이러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토지 소유권자가 이제 소유자인데 요 토지 소유자는 그냥 땅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좀 개발을 좀 해보세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발 상담할 때좀 넓게 해서 우리 부동산, 뭐 부동산학 개론에서 지역 분석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왜 하는지 우리가 배워보면 나중에 다 필요해서 배운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역을 분석을 해보고. 자, 여기서 선이 있을 겁니다. 요거 먼저 하고. 개별 분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좁혀와서 그 물건 자체를 좀 봐야 되겠죠. 지역을 먼저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적합한 거기입니다. 뭐 적합성의 원칙 하면서 부동산학계로 저 앞쪽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다음에 개별 분석 해서 이제 자 후에 뭐 요걸 먼저 한다 이렇게 아마 시험 문제도 아마 부동산 개론에서 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요거는 후기입니다. 요놈이 먼저 지역을 먼저 보고 나서 요 물건 자체를 봐야지 요 물건을 보고 나서 저 지역을 볼 거냐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선후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지역 분석이니까 여기 주택이 적합할까요? 그리고 상가가 적합할까요? 이제 어울려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공장이 적합할까요? 자, 그럼 이제 주변을 보니까 다 공장이네요. 공장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 지어놓으면은 매연 때문에 뭐 사람 죽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공장만 있으면 영업하는 것도 조금 만만치 않고 계입니다. 물론 이제 뭐 군만한 사람들이 뭐밥 먹으러 오긴 하겠지만은 그것만 보고 짓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공장으로 지읍시다. 라고 해서 이제 공장이 정해졌네요. 지역 분석해 보니까 어울리는 게 공장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공장이고요. 그 다음 이제 개별 분석에서는 땅 면적에 따라서 이제 우리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막 배울 겁니다. 자, 공장들은 거의 대부분은 70% 이 정도 건폐율 차지하고요. 이게 100평이면 70평. 그 다음에 뭐 300, 400, 뭐350 그리고 400이 정도에 해당되는 용적률이니까 땅 면적의 3배에서 4배 정도 위로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많이 쌓는 건 이제 좋지 않을 거니까요. 좀 적정하게. 괜히 땅 건물 나중에 건축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평당 한 3, 400은 들어갈 거니까 고병 그냥 공짜로 나중에 날라가니까 여기는 이제 적정하게 좀 지으면 될 거라는 겁니다. 한 6층 정도 지을 수 있는데 3층만 지읍시다. 자, 그럼 이제 개별 분석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건물 지읍시다. 이제 건물 짓는 게 이제 개발인데 건물을 건축하자.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자도 돈이 들어가 이제 여러 살 겁니다. 돈이 들어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는 거안할 거예요. 근데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어떻겠냐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금을 배울 때도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볼 만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세금에서도 알려주실 건데 뭐 종합이익고 이제 여기에 이제 종합합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별도합산도 있을 거고입니다. 근데 이 종합은 바로 이제 비상업용.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바로 나대지로 돼 있었을 때가 바로 종합합산입니다. 비상업용은 비업무용은 세금이 엄청납니다. 나중에 막 나올 겁니다. 0.2, 0.3, 0.5로 막 건너뛸 겁니다. 막 1억만 넘어가도 0.5%가 나올 겁니다. 매년 내봐봐 아주 죽을 겁니다. 네, 별도는 사업용입니다. 별도. 그러니까 종합 말고 별도로 세금을 좀 줄여주나 봐요. 여기 이제 사업용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죽어서 이별하면 사별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용은 정말 세금 자체가
엄청 쌉니다. 0.2, 0.3, 0.4가인데 10억 넘었을 때가 0.4입니다. 자, 이 정도니까 자, 세금 차이가 왕창 차이가 납니다. 세금이 엄청 싸지니까 요즘 다 세금 고민입니다. 그러면 건물 지읍시다. 건물을 지어야 사업용으로 세금이 많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알았어. 해서 건물 지을 겁니다. 자, 건물 지어놓으면 우리가 이제 분양도 하고 세도 넣고 하면은 우리 중개보수가 또 나오고 해서 아주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3번으로 정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개론도 활용하고 저기 이제 공법 외에 또 세법까지도 이렇게 종합학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 왜 배우나 그다음에 세금은 정말 왜 배우나 아니면 또 이제 나중에 요 건물 건축진 건축하는 요 공법은 왜 배우나 뭐 이런 게 모두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활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자, 누구 이제 물건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 사람 개업 공인주사 자, 이걸 치사하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슈를 내봤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그리고 이제 대상으로 한, 대상으로 해야 된다. 대상으로 한,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에 꼭 문장으로만 바꾸니까, 중개업에, 여기다 무슨 법인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중개업의, 그 다음에 경영. 누가 경영할 건데 저기 개업이기입니다. 경영 기법이나 그다음에 경영 정보 이제 뒤쪽은 뭐 속일 만한 건 없습니다. 경영 정보의 그다음에 뭐 제공 요 제공 요게 바로 이제 경험 경험시 됩니다. 경영을 어떻게 하면은 잘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제 나중에 설득도 잘하고 그다음에 중개 보수도 받을 수 있고 그입니다. 그래서 요런 기법 때문에 이제 옆집에다 계약서 쓸 건지 우리 집에다 쓸 건지 요 기법이 정말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개 사무소 그냥 아예 그냥 발에 걸릴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서 꼭 뭐 계약서를 자주 쓰는 거 보게 되면 무슨 기법이 있나 봐. 요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냈던 걸 거의 안 내긴 한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아직 개업도 안 했는데 합격했다 그것도 아닐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이 아닌데 경영할 사람이 소속이냐 그입니다. 종업원 그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 임원이나 저기 대표자 여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지 자, 임원도 아니고 그리고 사원도 아니고 실무격이나 잘 받아라 이럴 겁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도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만 갖고 살짝 바꾸니까 조심하세요. 자, 누구 대상 뭐 아마 3번 정도에서는 누구 대상이냐 이거 외에는 거의 아마 뭐 틀리게 내본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문장 뭐 바꿀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4번은 이제 요 1번하고 이제 문장 똑같으니까 뭐 상업용 외에 이제 여기다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용, 공업용은 안 돼. 상업용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똑같습니다. 건축물. 그 다음에 및. 뭐 동시를 의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자, 여기까지는 아예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분양. 저기 정말 분양하는 것도 많이 신경 한번 써보고요. 자, 분양 대행. 자, 아주 그냥 괜찮은 건물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고 신축 건물이니까 새로운 건물들 다 좋아할 겁니다. 분양 대행. 정말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거 어떻게 한번 분양 한번 받아볼까라고 많이 생각할 거니까 분양대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 분양대행인데 여기도 분양업 또 이렇게 분양업이라고 해서 분양업이면 건물을 막 지었다가 완전히 그냥 무슨 건설회사입니다. 분양을 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런 다음 이제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출발도 갔더니 여기도 그럼 토지를 분양대행할 수 있겠냐고 거기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아니요. 토지는 안 되고 토지에 분양대행이면 무슨 택지사업입니다. 뭐 톱 들고 썰라고 분양이니까 이거 말이 안 되겠죠. 뭐 토지를 어떻게 분양할 거냐고 뭐 분필절차 거쳐서 그런 건 이제 분양대행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토지에 분양대행 그건 이제 토지를 쪼개서 파는 거고 분양대행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상가 아니면 주택이지 토지에 분양대행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닙니다.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어차피 이사 올 겁니다. 중개 의뢰인이 의뢰를 하면은 의뢰를 하게 되면 도배 어차피 이사하면 정말 도배할 거고 이사 업체도 필요할 겁니다. 뭐 옐로우 캡 하면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사 업체의 여기다 치사하게 운영 그려놨습니다. 이사 업체 뭐라고요? 소개 딱 길목을 알고 가시면은 여기도 얼마든지 시험 문제는 쉽게 오래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앞에는 안 속일 거고 이사업체 소개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이사업체 운영
자, 이건 뭐 말이 안 되겠죠. 무슨 중개사무소에서 그리고 법인에서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운영하냐고 얘기입니다. 전화번호만 소개시켜라, 소개시켜라. 알고 있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야지 자기가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소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저렴하게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뭐 저렴하게 그냥 공짜리도 안 되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운영은 안 된다고. 운영 자체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소개만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뭐 요건 앞에 뭐 중요한 건 없을 거고 서비스 용역에 뭐라고요? 또 여기다 제공 그러기도 했습니다. 용역에 뭐 알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길목을 잘 가보면은 또 여기다 뭐라고 엉뚱한 소리 하겠다. 용역 제공 말고 용역을 제공한다. 그럼 도배하고 있다.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지금 가서 그냥 도배하고 이삿짐 나르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운영이나 같은 소리네 개입니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계시네 개입니다. 정말 아주 약하게 소개만 그리고 알선만 좀 알려주는 전화번호만 이 정도만 가능하지 센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용역어. 자, 이게 정말 표가 안 났을 건데 자, 지금 세 글자는 정말 다 했습니다. 아까 저 앞쪽에 임대업 그리고 관리업 그다음에 개발업 저 개발업도 이상한 소리였고 분양업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용역업. 자,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될 겁니다. 용역어 말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겸업에는 안 들어간다. 자, 문장 외에는 자, 크게 뭐 내지를 않으니까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경매. 자, 경매가 약간 위험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권리분석. 자, 우회로 이제 권리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우리 법령이 됐건 저기 민법이 됐건 내지는 않습니다. 뭐 말소규정 권리가 뭐냐 이럴 때만 살짝 뭐 물어보고 틀리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경매나 그리고 공매. 저기 자산관리공사에서 옛날에 성업공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언비드 그 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입자라는 거 경매는 가야 되고 그 얘기입니다. 경매나 그 다음에 공매 대상 자, 부동산의 권리분석 말소규정 권리 찾아서 아래쪽으로 모두 죽고 자, 막 빚자라고 쓰니까 위로는 인수하고 요게 이제 권리분석입니다. 자, 나중에 경매도 정말 배워보면은 자, 우리가 많이 권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분석만 살짝 하시면 여기도 원리만 알면은 권리분석이 정말 꼬시긴 한데 경매 쪽에서는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매 물건 어떻게 취득할 건지 취득의 알선입니다. 뭐 입찰표 써주는 거 간단하게 안내해 주는 게 바로 취득의 알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따라가서 알려주시는 건데 귀찮어.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매수 신청, 그 다음에 입찰. 뭐 떠느니까 같은 놈입니다.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 자, 우리 민법에서 대리를 배우시던데 본인에게, 자, 효과는 이제 본인에게 간다는 바로 대리.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를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한다. 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저기 마지막 단원에서 나오긴 나올 건데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 요것만 이제 지방 법원에 어떤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지방 법원에 여기 시군구가 아닙니다. 자, 법원에서 이제 경매하니까 법원에다가 등록하고 저도 매수 신청 대리 할래요라고 여기가 이제 등록 절차가 필요하고요. 요거도 이제 뭐 수술 같은 거 막 들어가고 보증보 가입해야 되고 공제 가입해야 되고 요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등록을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등록을 않고도 얼마든지 여기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는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그리고 뭐 취득의 알선은 저기 이제 A4 용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물어보지도 않고요. 입찰표. 그래서 이제 입찰 이제 써내는 걸 요거 입찰이라고 하는데 뭐 입찰한다 그럴 겁니다. 사건 번호 쓰고 뭐 주소 같은 거 성명 같은 거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뭐 도장 찍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금액 쓸 때만 좀 잘 써야 되고요. 그래서 보증금 그다음에 입찰가 이런 거 잘 쓴 다음에 그리고 숫자 같은 거 아예 그냥 수정하면 절대 안 되니까 숫자가 막 틀렸다 인데 그냥 뭐 6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러면 아예 안 되니까 새로 써야 됩니다. 안 그럼 무효. 최고가로 낙찰이 됐는데 당신은 안 돼 라고 해서 바로 다음 사람 차순이한테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요거 써내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돈 내는 거 입찰 보증 거 최저 매각 가격에 저 뒤에서 나올 겁니다. 경매 쪽에서 이렇게 이제 입찰 보증금을 내는 거 그걸 안내 주는 거 이렇게 취득의 알선계입니다. 한 10시 정도 맞춰서 뭐 한 11시 정도 이제 가도 괜찮긴 할 건데 그때부터 이제 입찰표 집어넣기 시작할 거니까 가서 이제 안내해 주는 거 자, 취득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 거 여기 소개처럼 알선해 주는 게 바로 여기에 매수 신청의 대리 입찰 신청의 대리
권리분석도 취득의 알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권리분석 이런 거 한 건당 한 5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다. 그러면 교통비도 한 30만 원 안에서 얼마든지 여기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낙찰을 받으면 감정가 1%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에 바로 2.5% 이걸 보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거의 안 해봤는데 감정가, 요 감정가는 시세에 근접합니다. 시세. 이렇게 현재 이제 거래되는 그 금액에다가 1%라고 하더라도 꽤나 클 겁니다. 한 2억 그러면 200. 자, 2억이면 중개보수는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 2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꽤나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최저 매각 가격, 이렇게 최저 매각 가격에 요 둘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는 1.5. 자, 금액이 아마 최저로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1.5%를 중개보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만약 2억이다. 그러면 1.5면 300만 원이다. 그리고 2억이면 중개보수는 80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를 모두 이렇게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보수가 좀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쌍방한테는 못 받고 맡긴 사람한테 받아서 이제 약간 좀 금액이 커 보이긴 한데 하여튼 중개보수보다는 좀 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겸허위에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가 꼭 하나는 나오니까 이 문장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 자, 뒤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 쭉 자, 여기 뭐 내용 같은 거는 자세히 안 봐도 정말 될 정도고,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에 이제 겸허 위반했을 때 제재, 등록 취소. 거기도 저 뒤에서 이제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그때 이제 자세하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왕창 써놨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요건 뭐 자세히 볼 건 아니고요. 자, 2번에 내용만 좀 이해가 되면은, 그리고 아래 내용들은 뭐 시험 문제 내지는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은 97페이지에 이제 바로 이제 작년도 30회 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29회 때 문제가 약간 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 중에서 지금 요 형태로 지금 박스 문제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한번 1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97페이지 왔습니다. 30회. 먼저 문장도 아예 다르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일단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30회 때 나왔던 거 한번 기억본 보실까요? 저거 용도로 바꿀 수 있었는데 상업용 딱 맞죠. 상업용 맞습니다. 영업하는 장사하는 상가 상업용 맞았고요. 용도 맞았네. 주택도 맞았죠. 그리고 자 4번에 있었네요. 분양댕. 분양업 그랬으면 이상했을 건데 분양댕 아주 평범하게 맞았습니다. 첫 번째 기억본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2번하고 벌써 3번은 기억이 없네. 그럼 요놈 답이 아니네. 라고 벌써 2번, 3번은 아예 답에서 제외. 아예 답이 아닙니다. 저놈들 아주 눈길도 주지 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니은번 보실까요? 부동산의 이용이나, 그 다음에 개발, 그리고 거래 관한 상다. 아, 그냥 문장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써놨네요. 개발업. 그랬으면 이상했을 건데, 자, 니은번에서는 정확하게 상담. 맞았습니다. 요 니은번은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러면 또 니은번도 들어가야 되겠네. 근데 니은보 볼 필요가 아예 없었죠. 왜냐하면 1번이나 4번이나 지금 5번만 남았는데 다 니은이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은 저거 고민 안 하고 나중에 쉽게 보겠지만 저걸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 정말 다 빼앗깁니다. 아예 그냥 의미가 없었습니다. 니은은 그냥 다 들어갔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시면 여기도 나중에 볼 건가 말 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D급번. 근데 D급번에서 이제 달라집니다. D급번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벌써 답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자, 1번이나 4번은 디귿이 없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볼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저기 개업 나왔네. 개업 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 우리 칠판에서는 3번에다가 써놨던 거. 그 다음에 중개업의 경영. 경영 누가 하더라? 개업이. 공인주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렇게도 나와봤는데, 경영 맞고요. 그 다음 경영정보의 제공. 기법이나 정보 제공 정확합니다. 맞았네. 그럼 디귿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답은 벌써 5번이라고 나왔네. 라고 해서 이제 5번이 답이고. 자, 여기서 이제 또 니을도 의미가 없죠. 지금 4번하고 이제 5번이 남았는데 이미 둘 다 뭐 니을은 맞으니까 또 여기서 고민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어. 라고 5번. 그리고 니을번 한번 보실까요? 중개의뢰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 꼭 주기적으로 바로 29회 때는 몇 개가 다 5개는 아니었는데 여기도 바로 또 4개가 모두 맞았습니다.
설마 네게 다 맞으려고 설마 다 맞아요 교훈하셔야 됩니다. 괜히 시간 뺏으려고 그럽니다.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도 맞았잖아요. 저기다 운영 저렇게 되는데 소개 맞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는 부스대는 용역의 알선 아주 정확하잖아요. 소개도 맞고 알선도 맞고 저걸 또 용역업 이러면 X. 그래서 모두 정말 맞았습니다. 겸업 박스에 있는 거 4개 정말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법정 고지로 베껴다가 박스 만들어다가 그냥 답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맞는 게 몇 개 있으니까 여기는 시간 빼앗기니까 맞겄다. 5번이 정답이니까 바로 풀고 그 다음 이제 그 아래는 2번이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뭐 그건 바로 재작년에 나왔던 29회 그전에도 거의 형태가 비슷하게 꼭 이런 형태로 나왔었습니다.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위에 있는 거하고 아예 무죄 그냥 똑같이 써놨습니다. 다음에 아래 보실까요? 자 기업번 보실까요? 주택의 임대관리 근데 잘 나갔습니다. 임대관리 맞았습니다. 근데 뒤에 보실까요? 그러니까 기업번이 또 맞았네. 그럼 이제 큰일 납니다. 안 맞잖아요. 벌써 세 글자 나왔잖아요. 건물을 막 사겄네. 부동산 임대업이래요. 자 임대업이라고요? 아니요. 저기 1번에다가 써놨구만요. 임대관리. 관리 그래야 됩니다. 정말 표가 안 나긴 안 납니다. 뭐 한두 번 봐갖고 그냥 바로 알아. 그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임대업 안 맞아요. 그럼 기업번 들어가면 안 돼요. 벌써 1번 그 다음에 3번 기억이 들어가서 아예 제껴야 됩니다. 아예 그냥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실까요? 니은번에 따라서 이제 2번이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니은번은 부동산 이용 그리고 개발에 관한 상담 그죠? 아주 정확하죠. 이용도 맞고 개발도 맞고 상담이니까 개발업 해서 속여본 적 있었다겠다. 니은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니은이 없는 것은 또 틀렸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4번하고 5번 요 정도에서 남았습니다. 2번도 이제 아예 틀렸습니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번 보실까요? 중개의뢰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근데 용역이 갑자기 제공 용역의 알선 자 이런 식으로 꼭 냈습니다. 뭐 용역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지금 이사하겠네 도배하겠네 이게 말이 되겠니 그입니다. 그다 등록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4번에 디귿이 있네 벌써 답은 나온 것 같네 라고 해서 정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실까요? 박스 상업용 건축물 용도 맞았죠. 분양된 맞았네요. 분양업 그랬으면 이제 이상했을 건데 분양댁 맞았고요. 그 다음 이제 민번에 오시면 경매만 살짝 뺐지만 구세중수법에 따른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입찰신청의 대리 자 이미 뭐 답은 나와서 자 5번 요 3개가 바로 정답 그래서 답은 5번 이런 문제가 차라리 저 위에는 저 성의 없는 1번보다는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정도 되면은 2번 같은 형태 꼭 뭐 다섯 개가 동시에 맞고 계속 그런 형태는 거의 안 남았습니다. 뭐 한 해 정도 걸러가면서 다 맞는 것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세 개 맞는 것도 나왔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자 뒤쪽에 이제 고용인 자 이 고용인 쪽에서는 조금 이제 진도가 좀 많이 여기는 복잡해지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한번 요 겸업만 정말 요번 시간에 잘 정리해도 매년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풀셔야 됩니다. 이건 한 30초 만에 풀어야지 요 한 2분 넘어가고 이제 이러면 요 문제는 정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빨리 풀고 이제 공법도 풀어야 되니까 잽싸게 보면서 좀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 꼼꼼하게 보면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시험장에서 좀 긴장하게 되면 좀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고 게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고용인도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